이 밤을 혼자 보내기는 외로워 그대 보고 싶은 이 밤을. 외롭네요. 갑자기 그 예전에 그 아니 저 와이프가 생각이. 예. 참 근데 왜 나는 거지? 제가 맨날 옛날 노래만 듣다가 오랜만에 이 랩이 나오는 젊은 세대의 노래 좀 듣고 있었습니다. 언타이틀의 오늘 밤. 1996년도 앨범이고요. 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제가 때아닌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완전 마실 갔는데 근데 원래도 듣기 거북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로 참 죄송합니다. 리뷰 좀 쉴까 하다가 얼마 전 한 구독자분 댓글이 생각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난 오늘 컨셉은 말이 별로 없는 정말 개짧은 리뷰입니다. 아무도 안 본 제 영상이 올라가고 몇 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디터 람스 할아버지가 많이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원래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분이셔서 사실 저는 아무 영향 없었고요. 다만 시계는 정말 최소한 1% 정도는 제 영향이 아니었나. 이제는 국내에 뭐 정식 수입원까지 좀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암튼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별 착각을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리뷰는 3년 전 이맘때 제가 국내 최초로 리뷰를 했던 브라운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디터 람스 할아버지께서 29년간 몸담아 계실 때부터 은퇴하신 뒤로도 지금까지 디자인 헤리티지를 뭐 혼자서 거의 다 구축하신 독일 브라운의 손목시계입니다. 시간 관계상 헤리티지에 대한 설명은 뭐 살짝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고인물 매니아들에게는 나름의 그 기록적 의미가 있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시계는 BN0281 모델입니다. 디터 람스 하면 미니멀, 기능 중심, 사용성인데 이 시계는 정말 뭐 이보다 더 미니멀한 시계가 있었나? 역시나 다른 시계가 생각이 안 나는 정말 완전 심플하고요. 기능 중심적으로 시간을 한눈에 알아보는 시인성 좋고요. 독일제답게 착용감 훌륭합니다. 참고로 뭐 이상한 개떡 같은 회사 말고요. 역사나 인지도가 있는 독일 브랜드 치고 착용감이 안 좋은 시계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오직 시간을 보는 용도로의 손목시계 역할로는 그냥 완벽합니다. 인정. 다이얼을 보면 넘버링의 폰트나 크기, 이 챕터링의 저 굵기와 저 간격, 핸즈의 유광 처리. 아무튼 이 다이얼의 전체적인 비율은 저 같은 시계 하수 나부랭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단점을 못 찾겠습니다. 뭔가 대단히 정교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저렴한 소재로 대충 만든 아주 평범하고 저렴하디 저렴한 캐주얼 시계인데도 이걸 실제로 보면 아무튼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실리콘 밴드로 교체를 해봤는데 뭐 안쪽에 약간 뭐 미끌림 방지 처리도 되어 있고요. 아주 소프트하지는 않지만 그냥 딱 보이시는 그런 실리콘 밴드의 수준입니다. 총평입니다. 브라운 시계는 그냥 사랑입니다. 오늘 총평 끝. 리뷰 영상이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시는지를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판매와 일절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서 일일이 상세히 알려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는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직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에만 집착하는 사람이고요. 이 시계는 아마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제 대부분의 브라운 시계들은 브라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은근히 할인 행사를 자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수입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이유로 전체적으로 살짝 높은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수입원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웬만한 모델은 이미 다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는 따로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 도그워치 구독자만을 위한 할인 코드만 만들어 주신다면 기꺼이 영상으로 널리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